네, 이제 다시 고블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엽으로 제가 이번에 세일 기간 중에 또 극강에 30% 세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렀습니다. 자, 이 버전은 KSE 버전이고 삼엽입니다. 여러분과 간단하게 박스 오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늘상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시리얼 번호가 있고요. 제품 남발을 항상 적어놓더라고요. 여기 보면 연필로 적어져 있죠. 요거는 이제 뭐 제품이 뭐 혹시 하자가 있거나 생산에 제품 라인이 있기 때문에 부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면은 그걸 검수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지금 판단되고, 설명서는 로우랑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삼엽에 대한 그런 설명서가 따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삼엽 그 제가 이제 보스 사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좀 대화를 나눴는데, 삼엽에 있어서 이거 볼트를 두 개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스핀들을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스핀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핀을 하나 박은 다음에 이 핀을 이제 나사 두 개로 잠그는 형태인데, 이걸 너무 세게 조으면 여기 나사 대가리가 부러진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조립 견적이죠. 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제 나사를 바꾸던가 아니면 나사를 좀 약하게 조우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이게 나사가 박힌 상태로 대가리가 부러져 버리면 이거 허브를 통째로 갈아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립을 좀더 신중하게 할 예정이고요. 아니면 이제 2.5 곱하기 6mm입니다. 이게 나사가 사실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은 나사기는 해요. 뭐 그래도 뭐 있죠.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나사를 갈든지 아니면은 좀 약하게 조을 생각이긴 한데, 보시면은 이게 힘 받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락타이트 쳐가지고 좀 적당히만 조여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이제 보시면 이제 삼엽이기 때문에 여기 로디우스 암이 하나만 들어가요. 하나만 들어가고, 이제 로디우스 암은 스와시하고 이제 허브가 서로 뒤틀리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는 구조죠. 자, 이제 요거 얘기 드리면서 제가 삼엽을 제가 이제 한번 날려보고 싶다라는 말씀 드린 거. 삼엽은 제가 작은 헬기는 삼엽을 몇번 해봤습니다. 380급이나. 380급만 해봤죠. 500급은 없으니까. 근데 380급을 제가 이제 몇번 해봤었는데, 나름의 좀 재미는 있습니다. 단 이제 제가 700급을 삼엽으로 날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삼엽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건 있었고요.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삼엽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2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K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스테시 버전인데, 카이스테시 에디션으로 나왔을 때 이제 스키드를 소위 말하는 이제 엔진이나 뭐 이런 것처럼 좀 이제 좀 약한 스키드를 씁니다. 이게 좀 가볍고 또 이제 탄성이 조금 더 좋은 구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내보면 스키드가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견적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채용을 했다. KC 버전은 사실 다른 거는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삼엽인 것과 이제 스키드가 다른 구조다. 요거밖에 거의 없고요.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같고, 이제 삼엽 블레이드에 해당하는 테일 로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견적 나면은 여러 가지로 좀 골아픈 상황이긴 합니다. 테일 로터도 삼엽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일 로터가 삼엽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테일의 속도가 이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거 삼엽이면 마음에 안들 건데 뭐 삼촌 날리는 거랑 다른데 하고 하는 여러 이제 조언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삼엽으로 했던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비행 스타일이 지금 약간 아직 정제가 안돼 있고,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제 스킬이 아직 손에 익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제가 뭐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는 있지만, 제가 키를 좀더 정제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제 비행의 개인적인 욕심은 양력 기동을 좀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엽을 한번 해보기로 한 거고요. 양력 기동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양력이 큰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양력 기동이라고 하는 거는 헬기를 이제 세로로 세워놓거나 가로로 세워놓거나 이제 측으로 섰을 때에 좀더 이제 풍성한 움직임을 줄수 있다라는 걸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 KC 버전의 이제
그 캐노피가 조금 디자인이 다릅니다. 거의 같은데 조금 다르고요. 여기 보면 39번째라고 39라고 적혀 있는 거 있고, 이제 그 말로는 이제 faster than ever, 가장 빠른 헬기다, 삼행 중에서 가장 빠른 헬기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삼엽에 해당하는 테일 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자, 네, 영상 중간에 가죽 겐테이가 잠깐 있었던 점 죄송하게 사과드리고요. 자, 이건 찍고 있으면은 꼭 와이프가 와가지고 한 번씩 겐테이를 줍니다. 뭐 예쁘게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기존 부품들은 사실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거 가지고 뭐 딱히 뭘 할 건 없습니다. 이거 뭐 스키드 보시면 엔진기에 들어가는 스키드랑 같은 거고,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기존 로우랑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KC 버전이라고 따로 들어온 박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좀 고민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케이스는 좀 옛날에 나온 건데 로터 바뀐 다음에 로터가 바뀌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이것도 제가 보면은 로터는 신형 로터입니다. 이거 로터가 이제 사브는 대부분 로터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로터를 추가로 사는 그런 키트는 아닌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키트가 이제 로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S703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삼엽 블레이드를 얘네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게 중심이 조금 다르거나, 또는 이제 이 보시면은 이 뭐라고 폭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폭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S703이라고 하는데요. 안에 있는 S700 로터와 이렇게 딱 대보면 제 느낌과 똑같이 여기 요만큼 폭이 더 넓습니다. 안쪽에 폭이 좀 더 넓습니다. 이거를 요만큼 더 넓네요.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결국은 S700 로터랑 S703 로터랑 이게 호환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약간 낭패인데요. 결국 견적나면은 이거 S703 로터로 다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좌절스러운 결국은 S700이랑 S703 로터랑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좀 개량이 되는 것 같아요. 폭이 다른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더 넓어지네요. 각이 조금 다릅니다. 700 로터인 경우 결국은 여기가 폭이 더 넓어지는 만큼 여기가 좀 넓죠. 각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의 각이랑 여기의 각이랑 조금 달라요. 딱 같이 대보시면은 요만큼 더 남습니다. 요만큼 더 남는데, 결론은 어쨌거나 이게 양력이 좀 더 커지는 구조기는 할 것 같아요. KS의 또 이제 특징이 또 이제 카본 로터를 심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본 로터, 카본 테일붐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본 테일붐이 있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KC 버전은 아까 말씀드린 3앱을 기반으로 하면서 스키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일붐이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파츠로 가보면 지금 이제 삼엽에 해당하는 이제 메인 허브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스핀들은 지금 사실 굵기나 강성이나 이제 지금 열처리 해놓은 걸 봤을 때 뭐 보소 사진도 얘기를 하시고, 요 스핀들이 견적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는 다시 락타이트를 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초기 버전하고는 조금 개선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조립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브는 사실 가조립을 안 하고 보통 부품을 넣어놓는데, 희한하게 이제 헤드 쪽만 이제 가조립을 한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일 큰 다른 점은 이 삼엽이기 때문에 삼엽의 이제 특징을 좀 잘 보시고, 아마도 어쨌거나 이제 로터의 구조를 바꾼 걸로 봤을 때 초기 버전의 KC 버전 삼엽 버전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어떤 특성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어쨌거나 양력 기동을 많이 하고 싶고, 이제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물론 똑같이 연습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뭐 12포인트나 뭐 이런 메트로놈이나 뭐 이런 것들 양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동을 좀 이제 좀 파고 싶어요. 나름 파고 싶은데, 저는 뭐 러더도 이제 뭐 좌러도 우러도 가리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좀 해보기는 하는데, 어쩐 그 뭐 물론 똑같죠. 뭐 연습하면 똑같은데, 뭐 삼엽에 대한 뭐 소위 말하면 로망이죠, 로망. 테일만 삼엽을 제가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테일 허브가 3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일은 아마 견적이 나면 뭐 사실 이 테일 허브도 갈아야 될 것이고 스핀들이야 뭐 테일 샤프트야 뭐 그만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테일 그립이 또 세 개로 들어있는 이런 구조들 또 이제 하나 이제 보드사님들 말씀하시지만 팔자링크 있잖아요. 팔자링크 요게 쇠로 되어 있습니다. 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삼엽 같은 경우에는 팔자링크가 이제 쇠로 되어 있어서 이 쇠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무슨 견적이라죠? 뭐 부러지거나 뭐 다른 견적이 있다고 얘기는 제가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통상적으로 이제 고블린이든 대부분의 이어 헬기들은 요 팔자링크 테일의 팔자링크가 쇠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으로 연질의 플라스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만 쇠로 된 거를 넣어 놨습니다. 이게 아마 뭐 비행 특성이나 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이제 팔자링크를 쇠로 이제 깎을 이유가 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삼엽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이제 오버스피드를 주면은 테일 로터가 터질 그런 위험들 때문에 이런 이제 팔자링크를 이제 쇠로 깎는 이런 걸 하지 않았나 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이건 좀 날려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쇠로 된 의미가 뭐가 있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구조는 제가 이제 고블린 로우와 뭐 대부분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말할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이 소위 뭐라고 표현하죠? 이제 한국말로는 아가리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노란색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흰색 들어있네요. 초기 버전은 노란색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흰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버전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블린 그래도 국내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고 이게 옛날에 있었던 재고 버전은 아니고 개량형 버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어쨌거나 제가 삼엽으로 이제 변신을 할 겁니다. 제가 삼엽으로 변신을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옆기동을 조금 더 연습도 해보고 싶고 이제 비행 포인트에도 양옆기동을 좀 더 넣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제 기동에서 좀 약한 서클류 그러니까 서클 토네이도 이런 쪽이 제가 좀 약합니다. 스스로 제가 판단해도 좀 약하고 오히려 이제 여러 자세를 보는 플립이나 이런 쪽은 괜찮지만 오히려 그쪽이 좀 약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나 그 삼엽에서의 좀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삼엽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리뷰를 여러 가지 헬기를 하다가 뭐 국산헬기도 하다가 좀 결말이 좀 안 좋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날리고 싶은 헬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라는 그런 이제는 좀 저는 이제 개성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쨌든 간에 저도 일단은 취미를 하는 유저고 제가 날리고 싶은 헬기는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엽으로 돌아왔다 삼엽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삼엽으로 갔다 라는 말씀 드리고 막상 모르죠. 제가 날려본 다음에 아 역시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동력이 떨어집니다. 뭐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